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 반락을 한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여전하네요. 네, 전일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경우가 이제 그 PC 물가 지표 뭐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지만은 여전히 뭐 높다는 것들이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가 발표했죠. 그래서 하반기 가이던스가 좀 예상보다 낮은 측면에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당중 -3%까지 빠졌다가 아래 거를 좀 달았거든요. 여기에는 지난번 이제 많이 빠진 이후에 이제 반등할 때 그 갭이 발생한 구간이 있는데 정확히 거기를 메꿨습니다. 그게 이제 장중에 -3%대는 찍는 지점이 올라갈 때 갭 구간을 메꿨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점을 여기서 더 추가 오늘 밤에 이제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은 저점을 잡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나스닥 미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밖으로 있지만은 당 초반에 어느 정도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선 반영되었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작용해서 반등 시도를 했는데 여전히 아직은 국내 그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나타난 모습이고 초반에는 그 상승 종목도 그래도 증가하다가 10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 선물 밀리면서 같이 시장이 밀리면서 하락 종목수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2,000원 이상의 승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들은 오늘 계속 뭐 밑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이제 그 시장이 그래도 예상 그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2차전지 섹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2차전지라든가 배터리 섹터가 이제 그 특히 이제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시가총이 2위고 에코프로비램이라 BM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죠. 셀트로엔 시켜랑 또 LNF도 상위에 있고 한데 이런 섹터들이 지금 밀리다 보니까 2차전지가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지원 이슈 때문에 센티멘트가 좀 약해졌거든요. 이게 지금 회복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여기 2차전지 섹터가 좀 더 하락을 좀 멈춰주고 좀 저점이 잡혀야 지수의 좀 저점도 좀 잡힐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들고요. 또 어제 좀 비교적 좀 강했던 바이오 섹터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조선 기자재 이런 쪽에서 오늘 지금 차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로 추세가 부러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시장이 흔들리니까 좋았던 것들에선 차이가 나타나서 최근에 흐름이 이제 주도주가 바뀌냐 아니 이런 걸 좀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지금은 이제 그 한 10시 구간에 지금 반대 매매 좀 소화되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까지 외국인들 선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깊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선주도 그렇고요.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요. 오늘은 조금 밀리긴 하지만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온 섹터가 지금 조선 네. 섹터인데 이게 지금 약간 주도주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조선 3사가 이제 수주 목표 올해 한 뭐 75% 벌 채웠다는 이슈가 있어서 지금 뭐 조선 대우조선해양부터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등 강한데 그래서 이쪽은 아직은 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늘 좀 눌렸을 때 조금씩 뭐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 대우조선, 그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많이 신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밑에서 있는 게 그 한국조선해양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지금 수주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 대형 3사 중에서는 수지 목표를 가장 많이 지금 채운 상태이고, 대략 지금 그 안에 이제 자회사들에 뭐 현대 그 삼호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를 해도 지금 주평가 구간이라 봤을 때는 지금 조선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부담 없이 그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올해 목표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소지 목표 충분히 초과 달성 가능하다고 봐서 한국조선에 저가 해석 노려보시고요. 92,000원에서 93,000원 안에 정도 눌림목 잡아보면은 목표가를 너무 높게 보기보다는 한 105,000원 정도 이 정도 잡고 손절가 8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처음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앞으로의 주도주를 조금 탐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조선주가 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죠? 아니, 저들이 그 부분에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네. 이제 이대로 주도주를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기존의 주도주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네. 시장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 단계에 있는 상태고 조선주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은 그래도 올랐지만은
그 지금 고민할 단계다라고 관점에서 오늘 조선주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한국 조선해양을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 기자재 쪽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괜찮다고 보고요. 사실 오늘 근데 동서고 하임택은 한국 한번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단기 상승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게 되면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일단 그건 피하고 그나마 지금 가장 바닥거려서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게 지금 한국 조선 해양 정도. 최근에 조선주 많이 올라서 지금 바로 따라먹기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가장 부담 없는 정도가 한국 조선 해양 정도다. 후발주이긴 하지만 부담 없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 조선해양 그나마 좀 덜 상승한 종목을 들고 오셨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잡아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